카드 만들고 돈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? 돈을 주고 회원을 모집하는 불법 영업이 도내 공공기관 안에서 버젓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단속을 비웃듯 대놓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신규 임용된 교원들의 교육이 한창인 충북의 한 연수원. 쉬는 시간이 되자 중년 여성들이 교육생에게 접근해 신용카드 가입을 권유합니다. 약관 설명도 없이 현금 5만 원을 바로 줄 테니 6개월만 써달라고 때렸습니다.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는 5만 원씩 드리는 거는 6개월 뒤에 해주세요. 부탁을 드리는 거. 그 전에 현금 한이 없으셔서. 또 다른 여성은 한 술 더 떠 현금 7만 원에 연회비까지 내주겠다고 유혹합니다. 각종 카드사에서 나온 영업사원들인데 현금을 미끼로 불법 모집을 하는 겁니다. 30만 원 써줘야 되는데 만약에 돈 50만 원 썼다 그럼 제가 연회비 해줄게. 과열 경쟁이 붙다 보니 지급 금액을 놓고 서로 싸우는 일도 잦습니다. 아니면 여기서 싸움하고 머리 뜯고 싸우고 막 이래가지고 다 쫓겨났거든. 하다는 사람이 돈 많이 줬네 작게 줬네 진짜 경쟁이잖아. 이들이 신규 고객을 모조리 쓸어가는 바람에 정직한 방법으론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. 현금을 요구하는 분도 있고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는 친인척 빼고는 절대 영업을 외부에서는 못하게.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회사 영업사원과 공유하기까지 합니다. 이제 그 신청서에서 안 되면 또 다른 타카드, 이제 다른 카드도 넘어가서 거기서도 안 된다. 그럼 또 다른 카드,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정보가 계속 넘어가는. 신고 포상금을 주는 카파라치 제도까지 생겼지만 카드 불법 영업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